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차, 이마트, 현대위아, LG이노텍, 스튜디오드래곤, 도이치모터스, 쇼박스, NC소프트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는 SK바이오팜, 아이마켓코리아, 웹젠, 진원생명과학, 에이프로까지 담았고요. 매일경제TV는 심텍, 대주전자재료, 민엔지, 한솔케미칼, 덕산테코피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G이노텍과 하이스티를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하이브, 도이치모터스, SK하이닉스, 대덕전자, 하나금융지주, GS건설, 잉글우드랩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예. 그 올라가는 수, 종목수 자체는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는 종목이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뭐 펀더멘탈과 이제 기술적 분석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간다고 본인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옥석 가리게 해드린 이 관심주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종목을 좀 선정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또 오늘 올라온 관심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예. 이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요즘에 이베이가 진짜 핫해요. 그래서 네이버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다, 유력하다 이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G마켓이나 옥션, 그러니까 1인만 들만한 또 알만한 그런 오픈 마켓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업계 같은 경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특히 규모의 경제로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야 배송면에서도 유리하고 뭐 물건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되거나 뭐 뭐든지 간에 이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지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마트 자체적으로는 이제 스타컴이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네이버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온라인 유통사에서는 사실 독보적인 그렇죠. 지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쿠팡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성장 동력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부분의 매출 쇼핑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백신 처방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오프라인 부분의 매출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온라인몰의 판매도 괜찮죠. 그래서 쓱닷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총 거래액이 전년비 38%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유통사라고 한다면 뭐 음식료 업체나 여기서 이제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자, 뭐 라면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판매하고 그 마진 먹는 이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엔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자체적인 개발을 해요. 이걸 이제 PB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이제 품질 좋은 제품들을 팔 수 있고 실제로 PB 상품들이 일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리에 좀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유통주의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마트가 또 많이 힘을 주고 있는 게 그 와인 부분이거든요. 예. 요즘에 그 해외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이마트가 싹쓸이해 간다 이런 이슈도 있어요. 요즘에 와인족들도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도 가끔 이제 한 잔씩 하고 가볍게 그러는데 또 중저가 와인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 종류도 많아졌고 소주나 맥주 가격이랑 별 차이 없는 와인들도 많아요. 그 와인의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이마트 가보면 와인 진열 그 코너가 계속해서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유통 업체로서도 좀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진 위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 4.5% 떨어지고 있고 이마트는 1%대 상승인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마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수가 되게 됐을 때는 이마트에서 쓱닷컴과 뭔가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뭐 G마켓에서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이마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수입차를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오르네요.
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추세적인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에서 그 유명 수입차죠 BMW 시장 점유율 20%를 확보하고 있는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밀린 소비가 폭발한다, 보복 소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품에 이제 한동안 갔었는데 이게 차량에까지도 이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수입차가 또 이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승용차가 판매가 확대되다 보니까 고가 수입차 유통을 영위하고 있는 도이치 모터스도 최근에 신바람이 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MW X 시리즈 같은 경우 양호한 판매를 보이는 모델이고 또 수익성도 높습니다. 또 포르쉐도 유통하고 있는데요. 이 포르쉐의 차량은 할인이 없고 이제 대당 마진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이치 모터스의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얼마 전에 그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게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장 이제 회계적으로 그런 손실로 잡혔지만 지금 이제 BEP를 좀 넘어서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입차 거래가 이제 신차 판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고차 거래도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이치 모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는 비싸잖아요. 고가기 때문에 할부가 일단은 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이제 할부 시스템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든지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끝으로 AS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차를 그 구매할 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 차값도 차값인데 한번 사고 났을 때 이게 수리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문제죠. 가장 문제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차 타기가 힘든데 이 부분도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나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요 거래량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조금 더 뛰어오른 모습이네요. 1.8% 오르면서 8,980원대 흐름입니다. 도이치 모터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종목 또 대형주인데 LG 이노텍입니다. 네, 이 종목도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예. 요즘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5월 중순까지 주춤했다가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 매물대 구간이어서 여길 돌파하냐 마냐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뚫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흔히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아이폰 12가 양호한 판매량을 보였고요. 아이폰 프로 맥스 판매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하면 당연히 가장 주력하는 사업 부분이 이제 광학 솔루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 얼마나 잘 나가냐 이 부분인데 지금 카메라 모듈 업체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한 개 들어간 경우는 없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기능이 거의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말고는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제조사들이 카메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멀티카메라에 더해서 이제 화질 경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특히 3D 카메라.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물체를 찍으면 그 물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3D 카메라거든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휴대폰으로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를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판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웬만한 스마트폰이랑 화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스마트폰이 또 낫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성도 좋고요. 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산업의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쪽이 있으면 또 성장하는 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G이노텍의 그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율주행차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율주행차도 다수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메라 업체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으로 전년비 5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진입하고 있는 22만 원 초반대 매물대도 뚫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다만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력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이네요. 22만 2,500원대 흐름 함께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관심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항상 섹터를 먼저 봐요. 예. 어떤 섹터 유망하냐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가져오는 편인데 저는 최근에 주춤했었던 섹터 중에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주. 네, 반도체주가 한참 뭐 업황 좋아진다고 엄청 떠들 때 고점 쳤다가 최근에 진짜 부진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주 지루한 모습 보였고.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도 또 다양하잖아요. 어떤 쪽을 보시는 거죠? 반도체 네, 저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네,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DXI 지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보면요.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요. 예. 이 반도체 쇼티지라는 게 이제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부재 뭐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밀렸었던 이 비메모리 투자가 물꼬를 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초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최소 4배 이상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4차 산업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연산이라든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NAND, 세계 최강이죠. 하지만 비메모리에서는 아주 세계 시장 점유율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최근에 급등 이후에 저점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이 4월 중순에 한번 나왔어요. 이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이탈은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6월 들어서 작은 양봉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을 보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물 소화 를 거쳤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주가가 15,85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근처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 목표가는 17,000원까지만 잡았어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FMC 관련된 흔들림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 5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업종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집중하고 보고 계신 섹터가 반도체 쪽이 되겠군요. 그중에서도 네,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어버브 반도체고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이네요. 0.31%대고요. 15,850원인데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 목표가는 한 17,000원, 손절라인은 14,5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